안으로 공간을 두 배로 무려 10년을 쓰는 밀당 빨래 건조대가 있다? 제자리에서 편하게 밀당하면 시간은 반으로 줄고 필요한 만큼 뺏어 쓰면 대신 공간은 두 배로 넓어지고 현존하는 빨래 건조대 중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이 빨래 건조대에 특허받은 네 가지의 기술로 무려 10년은 거뜬히 사용하세요. 업계에 유일하게 사용 중 건조판에 살때가 빠지거나 건조대의 프레임 분리 시 무려 10년을 무상 AS 해줘요. 분리대는 단순 조립식이 아닌 분리되지 않는 견고한 일체형 프레임은 물론 힘을 잘 분산시키는 아치형 다리로 100kg의 무게까지 너무나 잘 견딜 수 있어서 이불 건조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. 또 리베팅 기법에 특허받은 건조판으로 100kg의 무게에도 빠지지 않아요. 여기서 잠깐! 용어가 생소한 리베팅 기법이란 강철판의 금속 재료를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강철판을 포개어 뚫려있는 구멍에 가열한 리벳을 꽂아넣고 머리 부분을 받친 후 기계와 해머 등으로 두들겨 변형시켜 체결하는 기법이에요. 뭔가 제 설명에도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면 리베팅 기법을 활용한 몇 가지 사례를 이미지로 볼까요? 교량과 선박 그리고 무려 항공에도 사용하는 기법이라니 이미지만 봐도 너무 튼튼해 보이죠? 그래서 이 빨래 건조대가 100kg를 견디고 빠지지 않는 거예요. 와디즈에서는 빨래 건조대 분야로 역대 최고 금액 총 1억 5천만 원을 달성해 와디즈 어워즈까지 수상했어요. 회전식 설치로 설치도 간단해요. 건조가 생명인데 일반 건조대의 약 7cm의 살 간격을 뛰어넘어 위싱 밀당 빨래 건조대는 8cm의 넓은 폭으로 만들었어요. 살 간격 사이사이 바람이 잘 통해서 빨래가 더 잘 마를 수 있겠죠? 이건 중형 5단 사이즈인데요. 수건 40장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보조거리까지 사용한다면 50장까지 넣을 수 있어요. 자세한 사이즈별 건조량은 이미지를 참고하세요. 아참! 보조거리 두 개는 기본으로 제공해줘요. 접었을 때 슬림하게 보관하고 자립 역시 가능해 벽에 기대지 않아도 돼요.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하세요. 시간을 반으로, 공간을 두 배로 이젠 위싱 밀당 빨래 건조대와 함께해요.